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! BBQ의 마라핫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라면 맞나? 그지? 신라면 스프에 딱그 맞나? 나 신라면 스프 맛이 엄청 강해라서. 라면 스프 맛 완전 강하게 나. 근데 진짜 그냥 되게 매운 익숙한 라면 맛이다.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짜요. 내 이게 왜 얼얼한가 했더니 매운 것도 매운 건데 그 소금들이 내 혀를 저리고 있는 것 같아. 라면 부셔 먹을 때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그막 스프랑 라면 부스러기 막 짜잘짜잘한 거막 있잖아요. 그때 이렇게 손으로 막 집어 먹잖아요. 그런 맛. 딱그 정도 짜거든요. 그래서 함부로 먹지 마라 마라 핫치킨. 가격은 18,900원인데, 순살로 먹으려면 2,000원을 더 추가해야 돼요. 왜 순살이 더 비싼지는 잘 모르겠지만. 아무튼, 18,900원이면, 제가 저번에 먹었던 시장통닭 4마리를 먹을 수 있는 돈이고요. 양은 많은 것 같아요. 양은, 원래 BBQ가 양이 좀 많은 편이지 않아요? 좀 닭이 좀큰 큰다. 거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, 한 마리 시켰는데, 솔직히 둘이 다못 먹어. 아, 근데 이건 우리가 적게 먹어서. 아무튼 1인 1닭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. 교촌보다는 확실히 양이 많네요, 그죠? 매운 건 뭐가 더 매운 것 같아요? 볼케이노랑 이거랑. 나는 볼케이노. 아, 그래? 난 이게 더 매운 것 같아. 볼케이노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매운맛이야. 익숙하지 않다. 얘는 익숙한가? 신라면. 라면의 맛. 이걸 18,900원을 주고 사먹을 가치가 있느냐? 한 번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런 맛에 치킨이 없으니까 처음 먹어보는 치킨 맛입니다. 한번 드셔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계속 시켜 드시고요. 아니면은 말고. 근데 기존 치킨들이랑은 완전 달라서 한번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누가 알아 이게 진짜 취향일지. 나는 라면을 먹을 때 항상 국물을 굉장히 작게 적게 해서 항상 졸여 먹는다. 그런 걸 매우 즐거워하고 자주 먹는다 하면은 되게 잘 맞을 것 같고, 난뭐 라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다 하면은 또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.